보시는 제품은 삼성의 스타일 보고서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메탈 바디를 채택하고 있고요. 16.4mm의 얇은 두께감을 자랑합니다. 또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퍼스널 UI를 채택했다는 건데요. 제가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퍼스널 UI는 사용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신만의 테마를 설정해서 바탕화면을 자신이 원하는 배경 스타일, 글씨 색깔, 뭐 제목, 선택 영역, 아이콘 등의 순서대로 바탕화면을 만들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외부 창과 내부 창에 2.2인치 TFT LCD 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.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콘들을 바깥쪽 외부창에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. 우선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폴더를 열 필요 없이 외부창에서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. VOD, MOD, MP3 기능은 물론 블루투스 기능, GSM 방식의 HSDPA 폰이기 때문에 글로벌 로밍이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영상통화도 앞에 윗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. 또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보시는 타 기계와 연결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.